중심 창원국가산업단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올 한 해는 공장의 기기가 멈추지 않도록 일거리도 더욱 많아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공단에 찾은 이유는 이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발명품일까요? 18 정도 아니 그 발명품 예를 들면 네, 이곳이 이제 경남의 에디슨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와봤는데요. 정확히 찾아온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경남 발명협회. 네. 우리 시내에 보면은 그 주차난이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그 주차 때문에 빌라라든가 상가 쪽에 주차를 하다 보면 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그 용도로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차를 차 안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내리고 나오면서 이제 쉬어가지고 자기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 주차 때문에 싸움을 좀 하셨나 봐요. 이런 걸 개발을 또 하실 생각을 하셨고 그죠? 싸움하는 것보다 그 원래 개발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을 그 개발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는 게 그렇죠.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이 발명협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좀 귀찮아도 그냥 지나가는데 저분들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보완하시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든가 뭐 품질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턱을 올립니다. 여기 뭔가 뭐 철가방인가요? 철가방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뭐 이제 시장통에라든가 그 아주머니들, 그 다음에 낚시하는 사람들, 야외에서 촛불, 그, 난방의자입니다. 촛불 난방의자. 접으면 짜게 됩니다. 그런데, 초 여기 하나가 350원 합니다. 요게. 네. 이렇게 하면 350원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따시게 지낼 수가 있어요. 350원으로 내 엉덩이 보온을 지킬 수 있는 그렇죠. 보온 의자. 네. 엄청납니다. 그 역시 생각이 요새 말로 가성비가 좋네요. 아 진짜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네. 네. 아 그럼 선생님들 주로 발명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어내시나요? 네, 발명이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관심을 두는 그게 바로 발명입니다. 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아서 발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고 우리가 불편할 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발명이라고 봅니다. 들어가니까 그거 높지도 않고 베개가 베개가 4-50만 원 사거든요. 네. 이만 사가도 제일 많거든요. 저 이제 일어날까요 그럼? 기능성 베개는 참 많던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값도 비싸요. 네. 요거는 솔직히 요거는 기름통 아 기름통이 아니고 네. 이게 우리가 여행용 가방 나오기 전에 이게 나온 제품이다. 캐리어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아, 그럼 발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가요? 그렇죠, 한 30년도. 30년 통 같은데요. 어디에 쓰일까요? 오염 강수기, 내가 약수 때 물 들어갈 적에 만드는 건데 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퀴를 달았다. 이게 포인트네요. 네. 있는 분들이 그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개발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합니다. 마누라 몰래. 몰래. 캐리어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나왔다면서요. 사진 떼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막걸리 타마가 되고. 자, 제가 물 떴어요. 가지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 약수터에서 물 떠가지고 맨날 힘들게. 네. 자, 지금 제가 제 눈에 띄는 게요. 이 키높이 신발인가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 무한한 점프가 가능할 것 같은 신발이네요. 스카이러닝 슈즈라고 여있네. 스카이러닝 슈즈? 네, 하늘을 나는 신발입니다. 하늘을 나는 신발이요? 네. 제가 이거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합니다 이거. 이 한 컬이 40만원에서 60만원이 하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개발할 때 부산의 신발 연구소부터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또 신발은 사람이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키가 큰 분이죠. 이 관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카이 코브가. 이거 이렇게.
아니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런 용도로 개발한 게 있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발 한 자세로 이렇게 평발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바닥에 너무 발이 붙어 있으면 오랫동안 있으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쿠션 관절에 같은 그 붕 뜨는 기분 아니에요? 네, 네, 붕 뜨는 기분이에요. 왜 이게 하늘을 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용도가 뭘까요? 용도는 일단 그 가정의 미세먼지, 그 다음에 그 세균, 살균, 기타 등등 그 공기 청정기로 보시면 됩니다. 회전인데 여기에 보면 물이 가정용 공기 청정기와 산업용 공기 청정기를 김치통 보호바퀴를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편리하게 쓰고 그런데 값싸게 그렇게만 안정지하지. 아, 이걸 내가 속을 버리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제품 못 만듭니다. 절대.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나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